보마. 자, 어린이보험 특약들이에요. 일단 어린이보험 특약 되게 엄청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어떤 특약을 넣어야 되고 어떤 특약을 빼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린이보험 특약은 기본적으로 상해 사망 후유장애가 있죠. 그래서 15세 미만은 법적으로 상해 사망을 못 넣고 사망보험금은, 그리고 그 이상은 사망보험금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해 후유장애는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암진단금이죠. 암진단금은 모든 암이에요. 그래서 암진단금은 보험료가 부담이 안 되신 분들은 노멀하게 한 5천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좀 이렇게 아 보험료 부담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3천 정도, 그리고 여러 개 되신 분들은 1억 정도에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밑에는 유사암진단금이에요. 유사암진단금은 다들 아실 거예요. 갑상선암, 기타 비부암, 경계순뇨냐, 제자리암,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30대, 40대 때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유사암 진단금이다 보니까 요런 쪽으로, 유사암 쪽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는 회사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11대 특정암, 특장암이에요. 일단은 11가지 특정암만 보장을 해주는데요. 물론 자세하게 질병 코드까지 넣으면은 보험료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질병 코드가 많기 때문에 좀 11가지가 아니고 더 수십 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11가지 특정암에 대해서 식도암, 췌장암, 골 및 관절 연골, 아니면 뇌나 중추신경계 부위, 아니면 림프암, 아니면 조혈모, 아니면 관련 조직, 아니면 간암, 근데 감내 담관, 담낭의 기타, 아니면 기관지 및 폐, 소장의 악성신생물, 요런 11가지 특정암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일반암에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굳이 늘 필요가 있을까? 물론 보험료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하지만 일반암에서 모든 암이 보장이 되는 일반암으로 가입을 하는 게 좀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11대 고액암은 그렇게까지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고액암이에요. 고액암은 딱 다섯 가지만 보장이 되는데요. 이 특약들은 식도암, 췌장암, 골수암, 뇌암, 혈액암입니다. 요런 다섯 가지 암만 되다 보니까 11대 특정 암보다는 보장 범위가 더 적을 수가 있죠. 물론 보험료도 그만큼 확률적으로 더 저렴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11대 고액암 넣는 것보다 11대 특정암을 추천해 드리고요. 근데 요즘에 솔직하게 11대 특정암이나 고액암은 잘 가입을 안 해요. 그래서 일반암이나 유사암만 가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갑상선암. 갑상선암을 일단은 위에서 유사암에서 진단비를 넣고 좀 더 보완을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갑상선암을 많이 가입을 하시긴 하고요. 이 특약은 근데 잘 안 넣어요. 그냥 유사암만 다 넣죠. 어차피 여기서는 갑기경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순뇨냐, 제자암이 최초 1회예요. 그래서 뭐 갑상선암에서 보장받았다고 나머지 특약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최초 1회암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 진단받았어. 그 갑상선암 진단거 없어지고 나머지 기타 피부암 걸렸어 없어지고요, 경계순뇨냐 걸렸어 없어지고요, 제자리암 걸렸어 없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유사암이 2천만 넣었다 그러면은 2천 8천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4개 다 충족을 시키려면 솔직히 암 정말 많이 걸려야 되겠죠. 예. 자, 그 밑에는 갑상선 한직증이에요. 갑상선 한직증으로 진단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고요. 그 밑에는 계속받는 암진단금, 계속받는 항암 방사선 치료비인데요. 요런 부분들도 솔직히 암진단금이나 아니면 표정항암 약물 치료비 아니면 암수수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다. 자, 그 다음에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예요. 요것도 그렇게까지 항암 치료를 하긴 하는데 2기 이상부터 하니까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밑에 표정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를 넣으셔야 돼요. 이 특약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어떻게 되죠? 예, 심포가 수가제로 인해서 국회도 통과가 됐잖아요. 지금 30만원짜리 약품이 내년도에는 600만원으로 20배 꽁추 올라갑니다. 지금은 건보 적용을 받아서 우리 심평원에 등재된 약물들이 지금 현재 뭐 30만원씩 의료보험 적용이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600만원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손으로는 턱도 없어요. 그리고 수수비에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수수비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예, 진단비를 많이 넣어야지. 진단비 보험료가 비싸. 그리고 그거는 생활자금을 해야 돼. 그러면은 표정항암 약물허가 치료비가 한 알에 600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표정항암 약물허가 치료비를 진단금을, 요즘에는 20년 갱신짜리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10년 갱신도 있어요. 하지만 20년 갱신으로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회사에 아무래도
그 7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고 누적 합산에서는 1억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표정항암 약물치료비는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정부에서도 차라리 민영보험사에 넘겼어요. 야, 이렇게 건보 적용이 안 되고 600만 원 정도 하니까 너희들을 개인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그걸로 커버를 해. 그래서 표정항암 약물허가 치료비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을 인해서 진단받았으면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요 특약은 뭐 보험료가 얼마 안 하니까 넣는 게 추천해드리고요. 유사암 수술비는 그렇게까지 안 넣어요. 뭐 암 직접 치료비도 첫날부터 보장이 되지만 요즘에 3, 4, 입원하고 다 통원시키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다. 자, 그 밑에는 암 입원일당 뭐 4일째부터 첫날부터 나오는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3, 4일 정도 수술도 안 하고 거의 하루 이틀 그리고 다 통원하다 보니까 입원 일단 보험료도 비싸고 큰 메리트가 없다. 자, 그 밑에는 뇌전증, 그 뇌혈관 질환 주요 뇌혈관 질환이 있어요. 여기서 솔직히 뇌전증 같은 경우는 가입을 안 하고요. 뇌혈관 질환이 가장 무난하니까 아니면 주요 뇌혈관 질환 보장 범위가 좀 넓긴 하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이렇게 가입을 하시고 자, 뇌 쪽으로도 좀 더 커버를 하고 싶다. 그 뇌졸중에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요런 쪽. 그다음에 심근경색 잘 가입을 안 하고요. 허혈성 심장 질환이나 주요 허혈성 심장 질환. 요 두 개 차이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경우는 질병 코드 6개. 예, 6개만 되지만 아무래도 협신증을 동반한 근데 주요 허혈성 심장 질환은 질병 코드 6개 플러스 20개. 가 같이 보장이 되잖아요. 요런 쪽으로. 그래서 뭐 심방세도, 심방판마, 아니면 기타 부정맥 요런 쪽으로 보장이 되다 보니까 주요 혈성 심장질환 쪽으로 많이 가입을 하고 있다. 자, 보험료가 저렴해도 급성 심근경색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장받기 정말 힘들다. 허혈성 입원일당, 그 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입원일당, 심장질환 원투. 네, 여기서 일단은 뭐 여러가지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진단비가 더 넓은거죠. 그래서 심방세도, 염증계, 심장판마 요런 쪽으로 보장이 되다 보니까 심장질환 진단비 원투나 아니면 허혈성 심장 쪽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원일당은 큰 메리트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자잘한 특약들이에요. 그래서 독감, 천식, 아나필라시스 쇼크 이런 거 솔직히 의미 없고요. 네, 보험료 얼마 안 하고 어차피 보험료는 얼마 안 하지만 보장도 솔직히 1-20만밖에 안 돼요. 의미 없고요. 녹내장으로 인해서 뭐 진단비나 아니면 녹내장 합병증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잘 안 넣고요. 전립선 비대증도 실비에서 커버되고 수술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모두 다 큰 의미가 없다. 물론 고혈압 진단비는 있어요. 2-300만 원. 그래서 고혈압 진단받고 1년은 면책 기간이고 1년 뒤에 6개월 동안 약을 복용하는 걸 띄엄띄엄이든 아니 같이 합산해서 그걸 증빙을 하면 200만 원 나오긴 하는데 아이 뭐 그렇게까지 늦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예. 질병 수술비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절제, 절단, 등의 조작. 질병 수술비 늦는 사람만 있고요. 질병 입원일당 통원비는 잘 안 늦는 추세입니다. 자, 질병 수술비 매회 일단은 질병 수술비 365일에 뭐 한 번밖에 안 나온 것보다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는 회사 쪽으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119대 특정 질병 수술비 N대 뭐 H사는 뭐 123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19대 수술비나 이런 거 가입하시면 뭐 나는 아프진 않습니다. 그 1호종 수술비 뭐 당연히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주요 상해 뇌출혈, 이게 외상성 뇌출혈이죠. 내가 뇌출혈로 질병으로 나오면 뇌출혈 뭐 뇌혈관이나 뇌졸중에서 진단비가 나오지만 S코드죠. 외상성 뇌출혈 받으면 주요 상해 뇌출혈 특약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특약은 보험료가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이 특약도 넣으시면 나쁘지가 않다. 자, 상해 통원비는 뭐 그렇게까지 뭐 별 필요 없고요. 주요 장질환, 뭐 골절 부모 이런 것도 거의 다 의미가 없습니다. 뭐 짜잘하긴 한데 보험료 얼마 안 해요. 몇십 원, 1-200원. 물론 근데 그 보험료가 모아서 몇천 원, 몇만 원이 되다 보니까 짜잘한 특약보다 암 진단금,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 골절 화상 뭐 일배체 요런 쪽만 가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충수염, 이비인후과 질환 수술비, 질병으로 3대 시각 수술 이런 것도 솔직히 큰 의미가 없고요. 졸모라 5대장기 이식, 감마 이식 요런 거 보험료가 세계 3 뭐 특약 보험료 합쳐도 보험료가 얼마 안 해요. 예, 조오각이라고 하죠. 조오각. 조혈모, 5대, 각마 이런 거 몇백원, 몇천원 안 하다 보니까 넣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휴익선 난청 수술비도 일단은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건데 난청까지도 올라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가입을 안 하고요. 치액으로 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치액도 거의 뭐 가입을 안 하고 컨비성 질환 수술비, 당뇨병 수술비 이런 것도 거의 가입을 안 합니다. 자, 입원 일당이에요.
질병, 상해, 입원일당 이런 거는 예전에 많이 가입을 했는데 두 개에 2만 원씩 하는데 보험료가 1, 2만 원, 보험료가 비싸요. 그 장기가 입원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일단 입원일당도 큰 메리트가 없다. 나머지는 질병후유장이에요. 질병후유장의 내용은 좋죠. 근데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하지만 맨 마지막에 가입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처음에 뭐 여유가 되시면 가입하셔도 되고 나중에 가입을 하셔도 이제 나쁘진 않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이에요. 일단은 질병사망. 뭐 솔직히 15세 이후면 가입이 가능했지만 뭐 죽을 뭐 사망보험 목적으로 가입한 건 아니니까 골절 화상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이건 넣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좀 아무래도 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가입을 좀 하셔도 나쁘진 않다. 자, 어린이 보험이에요. 자, 어린이 보험을 일단은 특약기에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골절 수두비 그리고 화상 수두비 탈구 염좌 수술비 이런 것도 거의 다 가입을 좀 안 하고 있고요. 골절 수술비는 뭐 보험료가 얼마 안 하니까 느는긴 한데 나머지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다. 자, 뇌 내장 손상 수술비 상해 흉터 복원 수술비도 뭐 보험료가 얼마니까 상해 흉터 복원 수술비 넣어요. 이거 나중에 상해로 인해서 뭐 얼굴의 성형이나 뭐 몇 센치 이상 우아지 우상지 뭐 얼굴 안면 뭐 수술할 때 몇 센치나 몇 마흔이 나오기 때문에 보험료 얼마 안 하니까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상해 질병 중환자 입원했다. 이것도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고요. 그리고 간병인 지원 이것도 어른이면 가입이 가는데 어린이는 굳이 가입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상해 후유장의 50% 80%는 의무적이라면 최저로 넣어야 되겠지만 거의 뭐 한 10, 뭐 3%부터 80% 이렇게 넣지 나머지는 큰 메리트가 없다. 팔다리도 당연히 메리트가 없고요. 운전자 담보는 어린이 보험에서 20대 넘으면 뭐 벌금, 형사비금, 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요렇게 넣으시면 좋겠지만 나머지도 큰 메리트가 없다. 자, 강력범죄 위로금이에요. 이건 보험료가 얼마 안 되고요. 30일 이상 이제 폭행을 당했을 때 그래서 이것도 보험료가 300만 원 나오는데 이거는 은근히 많이 혜택을 받아요. 요거는 보험료가 얼마 안 하니까 강력범죄 위로금 넣었으면 좋겠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자, 나로 인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 고의적이 아니고 우연적으로 상해나 신체적 장애나 아니면은 뭐 신체 아니면 여러 가지 재산이나 재물로 인해서 피해 줬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실손보상 1억까지의 보험금이 나오는 건데요. 이 특약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특약은 필히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부상 위로금 같은 경우는 운전하신 분들 좀 필히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PM 요즘 전동차 킥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운전자 보험이 따로 있는데 이거 하시면은 뭐 선택 특약하고 넣으셔도 되고 필요가 없으시면 굳이 안 넣으셔도 뭐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보험 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린이보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데 티약을 다 넣으면 보험료가 매우 비싸요. 그래서 저는 그 티약을 솔직히 그렇게 크게 추천을 안 해드리고 다른 쪽으로 좀 더 그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해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